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우마을 뉴스 7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성북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슬기롭게 밴드 생활 모집 소식입니다. 평소 음악과 밴드에 관심 있었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일 텐데요. 밴드 음악을 맛보고 싶은 분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밴드팀은 총 두 팀을 선발하며 한 팀당 3명에서 4명 그룹지어집니다. 신청은 7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전화 면접 후 7월 24일 선정자 발표가 있습니다. 참가비는 5만원이며 100% 출석 시 참가 보증금 3만원이 환급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성 달빛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속적인 음악 활동의 발판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놀이하는 사람들에서는 놀이 활동가를 위한 작은 놀이의 큰 철학 랜선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인류가 선사시대부터 즐겨온 작은 도구를 이용한 놀이를 그 안에 담겨진 인생관, 세계관, 삶의 지혜를 돌아봅니다. 이명석 강사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7월 27일 월요일 링크로 사전 접수 가능하며 참여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 문의는 놀이하는 사람들 사무국으로 하시면 되고 작은 놀이 큰 철학을 통해 뜻깊은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는 건전하고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 성교육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건강한 성문화에 관심 있는 중학생이며 신청 방법은 링크 접속 후 신청 가능합니다. 1차는 7월 31일 여학생 대상으로 2차는 8월 1일 남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성교육은 줌을 이용한 온라인 실시간 교육이며 문의는 가족 3당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문화 플랫폼 시민나루 협동조합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말을 잇는 시민 기자 및 영상 PD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를 둔 일반 시민과 청소년으로 선착순 15명씩이며 접수기간은 7월 13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기자 양성과정은 8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인터뷰와 글쓰기 등 총 5회차 진행하며 영상 PD 과정으로는 8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영상 제작 실습 및 편집 등으로 총 4회차 진행합니다. 교육 혜택으로는 동대문구 내 마을 미디어 매체 활동 지원이며 접수 방법은 해당 QR코드 접속 후 접수 가능합니다. 문의는 문화 플랫폼 시민나루 협동조합으로 하시면 되며 평소 마을 미디어에 관심 있던 동대문구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